안녕하세요, 배우 공유혜입니다. 지금부터 정말 사랑하는 찐 애장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비슷한 종류의 간식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전 제일 맛있어요. 딸기맛, 포도맛, 뭐 레몬맛 엄청 다양한데 이게 전 제일 맛있다고 느껴서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. 두 번째, 뭐 광고 아니고요. 이 렌즈를 딱 끼고 너무 눈이 편한 거예요. 그냥 제 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여가지고 뭐 촬영하거나 이럴 때 끼는 렌즈입니다. 렌즈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끼면은 살짝 다 흐릿하게 보이는데, 군대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원래 착용하던 안경들을 두 개 정도를 갖고 갔어요. 근데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안경들이 다 남아나지 않은 거예요. 안경을 새로 사야겠다 해서 안경점에 가서 막 써보다가 고른 안경입니다. 뭐 촬영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전 무조건 안경을 써가지고 매일 착용하는 안경. 네 번째는 이거 다 엄청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챙겨 먹기 힘들 때 그냥 이 비타민 하나 먹으면서 피곤을 달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저 이거밖에 안 쓰게 돼요. 저는 뭘 하나 쓰면 거의 그것만 써가지고 립밤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, 다들. 그냥 한 번 살 때 진짜 한 다섯 개, 열 개 막 이렇게 사놓고 어디 갔지? 하면 새 거 뜯고 근데 또 찾고 여러 개가 뜯어져 있는 정말 제가 매일 쓰는 립밤, 매일 들고 다니는 립밤. 여섯 번째는 향수. 제가 집에서 뿌리고 나올 때도 있지만 깜빡하고 안 뿌리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향수고, 어디 차 이동할 때나 이럴 때도 냄새 좋다 하면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뭐 차에서도 뿌리고 아니면 제 옷에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하는 그런 향수입니다. 일곱 번째, 제 보물 1호. 필름 카메라를 막 찍어서 이제 스캔하고 인하고 막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, 필름도 좋지만 편하게 바로바로 찍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이 브랜드의 카메라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근데 내가 사면 얼마나 쓰겠냐 하면서 저한테 참아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된다 라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작년 10월 파충류를 키우게 되는데 그 친구를 귀엽다 하면서 찍었던.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뭐냐면 제 동생이 사줬어요. 정말 짧게 얘기 드리자면 잔이가 이런 빈티지한 걸 차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야, 너 너무 이쁘다 시계 막 이랬던 그 기억을 동생이 생각하고 있다가 형 그거 뭐 갖고 싶어? 라고 해가지고 나 갖고 싶다 좀 알아봐줘라 내가 사겠다 해서 알아봐만 주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사줘가지고 요즘에 이것만 끼고 다닙니다. 고맙다, 잘 낄게. 부끄럽네. 아홉 번째는 이거 조금 보여드리기가 좀 매일 신어요 지금 요즘. 이게 뒤에가 슬리퍼 느낌이라 너무 편해가지고 저만 알았으면 좋겠는 아이템입니다. 열 번째,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겨울을 정말 좋아합니다. 작년에 크리스마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고 눈 내리는 그런 풍경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추위를 잘 타긴 하지만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. 겨울에 나무의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거나 추워서 삭막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겨울을 떠올리시면 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따뜻하다고 느껴가지고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. 하나? 동생으로 갈게요.
뭐 다른 것들 이거 아니면 못 쓴다라는 아이템들이긴 한데 너무 또 이건 또 최근에 또 선물을 받은 거라 지금 저한테는 가장 최애템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10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는 마리끌레르 2월호에 이제 나오니까요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